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는 진천군수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서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초청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초청 대상 후보자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추첨 순서대로 앉아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섭입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진옥 후보입니다. 네, 무소속 김진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이 있겠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과 또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자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 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릴 거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섭 후보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후보 송기섭입니다. 저는 이번 재선거로 인한 진천 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진천군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의 중앙부처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폭넓은 인맥을 통해 명품 도시 진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 15만 진천시 기반 구축, 둘째, 예산 5천억 시대의 조기 견인, 셋째, 진천 선진농업복지구현,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다섯째, 국제문학교육도시에 대한 조기 육성 등 5대 전략과제와 45개의 읍면별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전문 행정가입니다. 남은 2년의 군정 누구보다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군수, 대한민국의 1등 군수, 명품 도시 진천 군수,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섭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진천 군수 후보 기호 1번 김종필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할 때도 없고 가격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게는 당신이 군수가 되면 경제에 신경을 쓰는 경제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진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머무는 진천에서 스쳐가는 진천, 지나치는 진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머무는 진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 누가 하겠습니까?
도의원은 4년으로 지방행정을 경험했고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이고 또 사업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경험한 저 김종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종필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진천, 웃는 진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잘하는 후보가 지역의 일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필 후보의 기조연설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진옥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저는 무소속 5번 첫 여성 군수 후보 김진옥입니다. 저는 생거 진천의 자랑스러운 여성으로서 풍요롭고 진천 발전을 위해 진천 군민들을 활짝 웃게 하고자 이 군수 후보에 나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저는 30여 년 동안 이 사회에서 미래 주역들을 길러내는 기육사업을 평생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경읍면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고향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느 해 모 언론사 충북 여성들은 어디 갔는가 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충북 여성들은 타도에 비해 광역 기초의회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소한의 숫자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북에는 그리고 생거 진천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들이 더 크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음에 여성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무소속...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무소속 김진옥 후보의 기조연설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의 규칙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답변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후보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진천 지역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정치 행정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기준 진천군 인구가 6만 8,368명, 그러니까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 다음으로 진천군의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10만 진천시 건설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속적인 인구 유입책과 이에 따른 진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종필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먼저 우리 진천이 시가 되는 건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죠. 단순한 시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강한 시를 만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각 읍면별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부권에 고만고만한 도시들만 있습니다. 현재 3만여 명인 우리 진천읍을 5만의 중부권 최대의 거점 도시로 만들고 또 덕산면 같은 경우는 원 덕산과 혁신도시 덕산이 조화롭게 함께하고 광해원은 현재 도시가 포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확장을 하고 2월은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주여건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또 조평과 백곡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문백은 청주권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청주권의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편다고 하면 저희가 인구 10만은 물론 아주 강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진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진천시 건설 후에
10만 명 이상이 넘어야 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혁신도시 공동주택 조기 건설 및 추진과 정주여건 기반 시설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진천 관내 공동주택 건설 및 미추진된 공동주택 등을 재건설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3,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역의 주택개발 및 도시계획 등 추진을 대소 그만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는 그동안 산업단지 100% 분양을 해서 지난 1년간 100여 개의 유망기업에서 1조 1,350억 원의 투자 유치와 1만 8,2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된 진천선수촌과 제2단계 선수촌 사업을 조기 성공리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선수촌과 연계된 각종 스포츠 관계 기업체 유치 및 골프용품, 등산용품 등 스포츠 관련 용품에 대한 스포츠 관련 브랜드 옷, 운동화 등 대형... 네,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송기섭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진천시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상 15만 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명품도시 진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인구 15만 시대를 대비하는 진천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천시 인구가 15만 명으로 증가하려면 첫째, 전국 어디에서나 진천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전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2차선인 국도를 조속한 시일 내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구역 확장 등 도시지역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구 1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땅을 늘리고 교육,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로 필요한 8만 명의 인구는 혁신도시의 3만 명, 산단 배후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3만 명, 기존 도시개발 사업으로 2만 명을 수용하면 15만 명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치행정 분야의 첫 번째 공통질문의 답변을 세 후보로부터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2분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그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공약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김진옥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다섯 가지 공약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백곡 2월 초평호 저수지 바닥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물 부족을 풍부한 진천군을 만들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를 풍부한 가뭄에 풍부한 물을 대비해서 가뭄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천읍 구시장을 개발하겠습니다. 구시장 전통적인 지역 설정에 맞게 개발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그리고 전통 음식점 먹거리 센터, 그리고 주민 어린이를 위한 위락시설, 공연장, 그리고 상시 전통 상품 매장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진천 구시장을 틀림없이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화예술이 공존하고 문화예술도시 천혜 자원의 풍부한 초평호 백곡권 개발을 관광도시로 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유아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10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 청소년 주부들과 노인 및 장애자들을 위해 평생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 나눔 복지를 이루겠습니다. 맞벌이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해 영유아 문화센터를 확대하고 야간 무료 의약시설을 조성하고 농촌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10년 프로그램을 네. 개발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송기서 후보께서 김준호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하시죠. 고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보적 국가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물보적을 해결하려면 수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백곡저수지를 활용해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초평호 백곡호 상당히 물이 깊고 정말로 그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낙후된 백곡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군수님한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백곡을 사야 된다. 천의 자원을 가진 백곡을 살려야 이게 우리 그 전체 관광도시에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물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천 개 이상의 그 공장이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째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거진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농사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 그 명품 쌀을 만들던 우리 곳인데 지금 이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식수,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15만 명 뭐 시를 만든다고. 네, 답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필 후보께서 김진옥 후보께 질문을 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아, 예. 아주 공약을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인재들을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영유아 정책을 잘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영유아 문화센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사실은 84년도에 이 종일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그 조언도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지금이나 그때나 탁상 그 교육 정책에 주로 하기 때문에 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아마 전국적으로 됐다면 지금 그 직장인 어머니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마음 편케 정말 그렇게 지금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아이들에서 마음을 놓고 또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과후반이라는 자체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보통 학교의 사업적인 그런 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방과 후 학교 수업 끝난 이후에는 네. 제멋대로 다닙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후보님. 반영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내려갑니다. 아, 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송기서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고요.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모두 발언에서 발표한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인 예산과 세 번째 공약인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취득 영농 후계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면단위 농기계 임대센터를 전진적으로 개설하여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겠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 예산을 15%에서 20%까지 매년 1%씩 전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을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벼계약 재배금을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섭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필 후보께서 송기섭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는데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좋은 정책이시네요. 이 정책 중에 우리 유통망을 다변화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변화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유통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보를 집중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농업의 개통출하를 통해서 농산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급식 또는 우리 진천지역이 학교 급식에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을 보낼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충을 하고 또한 도농관 교류를 통해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유통산업단을 구성하여서 단장을 부군수급으로 하여 농협과 협동해서 농축산업 유통망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까지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진욱 후보께서 송기섭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군수 후보는 군내를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130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사실 뭐 열심히 하려는 그 노력은 평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군수 임기 2년 동안에 이런 거대한 말 전시보다는 자 질문 시간 다 됐고요. 예산 확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요지인 것 같은데요. 자 송기섭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저는 예산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130억 원 제가 공직을 떠난 이후에 작년 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였고 또한 지역주민과 합신하여 설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진달을 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전문팀을 활용해서 그 시기에 맞추도록 즉 예산 순기에 맞추도록 모든 작업을 하면은 예산을 보다 쉽게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종필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는 지난 예비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저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실천 가능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업들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공약들을 저는 김종필의 진심 공약이라고 명명을 했고 5대 전략 목표에 32개 분야, 134개 이행과제, 63개 지역 현안을 담았습니다. 5대 전략 목표로는 군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 더 큰 진천을 만들고 둘째, 대한민국 대표 국제문화교육 명품 도시 진천을 조성하고 셋째, 세일즈 군수 김종필의 부자 군민, 부자 진천 프로젝트로 만들고 넷째, 농축산업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명품 농업도시를 조성하고 다섯째,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는 평생 복지도시 진천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7개 읍면에는 지역 현안에 맞게 현안 사업을 준비도 하였습니다. 또 이 중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계된 몇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진천에는 접근성과 아주 경관이 뛰어난 백곡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초평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반 관광시설을 개발을 해서 머무는 진천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역점 사업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진천도 이 일자리 충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우리 신천을 떠나는 이유가 학력 격차, 교육 격차에 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해서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김종필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호 후보께서 김종필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30초 후에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어쨌든 많은 발표를 하신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5대 전략 목표에 30여 분야에 133개의 이행 과정에 63개 지역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이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 2년 남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들 다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종필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는 바로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사업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가 도의원 4년을 하면서 우리 진천 군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결과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가 누가 되든 우리 사업은 연속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되는 사업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제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꼼꼼하게 지역 공약이 많아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공약들 반드시 실현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섭 후보께서 김종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공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낱개의 사업을 낱개로 해갖고 불가능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한 저번 제가 5만 불 국민소득 얘기하셨습니다. 5만 불 국민소득을 몇 년까지 확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답변하시죠. 네. 이 경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또 미시적인 관점이 경제에 도움일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이런 경제적 정책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 후보님 공약들을 보면요. 제가 느꼈을 땐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겠다.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때 과연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저도 그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구호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어떤 거시적인 것보단 우리는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런 중심 하에서 이런 공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군민 여러분 정말 믿고 맡겨주십시오. 웃는 얼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자, 새 후보의 공약 발표와 또 개별 질문,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4.13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룰을 설명해 드리면, 그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분 30초가 지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자가 직권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질문받은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후보는 반드시 다른 두 후보 모두에게 고르게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송기섭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인데요.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김진옥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김진옥 후보님은 군수 잔여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지역의 어린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아이들 키우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서 10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보다 그거를 도입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 가시죠. 네,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에서 전략을 세우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필 후보님, 134개 이용과제 발표하셨죠? 네. 그중 80%가 진천군의 2016년 주요 업무 계획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이행과제 만드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이 지역을 잘한다는 겁니다. 네, 지역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십시오. 제가 공약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걸렸느냐고 물은 겁니다. 정확한 질문 포인트를 파악해 주시고 며칠 걸렸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 걸렸습니까? 지난 군수를 준비하면서 계속 됐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다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공약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별 공약 중 이미 금년 상반기나 금년 중에 끝나는 사업 많습니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월만의 경우 청사사업 이미 사업자가 선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이전되어서 언제부터 계약을 합니까? 저 우리 송 후보님께서 좀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지금 2월면 그러니까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월 청사사업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 전 우리 권한대행께서 진천군수 권한대행께서 아니, 서울에 제가, 가서 제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광양고등학교 학교 이전에서 언제 다시 광양고등학교 학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네, 이후에도 저희 진천군이 해야 될 역할을 참 많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광양고등학교 금년 9월서부터 학교가 오프닝 돼갖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약이라고 내걸었을 경우는 너무 공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내거는 공약 다 실천 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공약, 구체적인 공약 내걸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필 후보가 산모 산약 선거운동을 발표하면서 부정 없는, 비남 없는, 감싸주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 대결,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필 후보 쪽 예비 홍보물과 대형 현수막을 보면 말뿐인 행정가, 30년 만에 돌아온 혼자만 아는 행정 전문가라는 편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혼자만 아는 행정 전문가, 말뿐인 행정 전문가,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증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역과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하겠습니다. 김종필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서 진천 농다리 하이패스 짐실로 설치 공약을 했습니다. 하이패스 짐실 있는 누가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한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도입했는지 예, 중요하지 않고요.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하이패스 진출인로 일본 가서 참 좋은 제도라 제가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하이패스 진출인로 설치 조건 아십니까? 예, 저 관계 부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하이패스 공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설치 조건 저 사회자님 답변할 수 있는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좀 예,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 답변에 대한 일단 질문하시죠.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이패스 길을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 송기섭 부부님이 전문가라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천년의 농다리가 매번 지나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 농다리를 어떻게 우리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느냐. 그럼 이 길을 농다리를 경유할 수 있는 하이패스 길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관계 기관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이패스 짐치론을 설치하려면 기술적 조건, 제도적 조건,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진천 농다리 하이패스 진출로 가능했으면 제가 먼저 설치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하이패스 진출로 설치 검토하라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진출로 도로공사에 일주일 전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분명한 공약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송기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시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필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7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자 어느 후보께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송기섭 후보의 답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은 경력이 아니라 열정이 만들어갑니다. 제가 하이패스 길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집권 여당의 후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을 너는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장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아니,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는 사항은 작년 연말에 하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공문이 지자체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5개가 총 선정이 됐죠? 예. 25개 중에 우선 추진되는 곳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선 추진되는 게 8개 정도 될 겁니다. 7개입니다. 예. 7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7개 추진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액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안 됐나 알고 파악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에 대한 상식으로는 그거는 자, 송기섭 후보, 제 질의 시간이니까 예. 제 말 들으세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25개가 선정이 돼서 7개가 우선 추진이 됐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관계기관을 확인해보니까 7개도 우선 추진되는 것도 올해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머지기 이 25개에서 18개는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추진될지 추진될 때 투자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송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130억이 지금 반영이 돼서 금방 집행이 될 것마냥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 우리가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 시기는 국토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서 해야 됩니다. 기재부에 지금 예산안이 7개 우선 추진도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송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송 후보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선정이 돼서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죠? 아직 네, 멀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 후보께서는 어째 이것이 마치 완공된 것마냥 홍보를 하고 계시죠? 분명하게 아니, 송 후보님 예. 어째 이 사업을 완공된 것마냥 홍보를 완공된 게 아니라 공모 선정됐다는 말을 분명히 근데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영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송 후보께서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예.
장양천 정미공고 사업이 완공이 됐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어떻게 완공이 됐다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완공.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는 거. 아, 그러면, 그러면 맞습니다. 그 완공 안 되셨죠? 공모 예, 선정된 거는 국가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 장양천 정미공모 사업이 완공 안 됐죠? 예. 이 완공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완공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겠네요. 제 완공했다는 말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철도를 끌어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철도가 우리 진천을 경유해서 오산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한 타당성 조사나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진천군수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내가 국토부 출신이니까 국토부에서 나를 다 알아서 해주겠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업 도우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관여를 했느냐.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공항까지 이 전철을 끌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런 충청북도 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관계 부처를 찾아갔고 국회 예산처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경제성도 없고 실현 불가했습니다. 우리 송기섭 후보 저는 이런 거예요. 후보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 1차 년도 계획과 2차 년도 계획이 있었을 때는 후보께서 현직에 계셨을 때입니다. 네. 그때는 뭐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도 없으셨다가 이제 내가 군수가 되겠다고 나오니까 이 일을 한다. 이거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송 후보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는데 능력의 관점이 제가 뭡니까? 답변할 수 예.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도권 시간 진행됩니다. 네. 우리 후보께서는 전관예우로 후배를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안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비 탓 아까 말씀하셨죠. 장양천 사업 같은 경우 내가 야인에 있으면서도 이 일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째 후보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아까 무책임하게 나는 하겠다라고 그런 사람이 예타 결과가 없어도 모르겠다. 이런 걸 이런 후보가 하는 공약을 누가 믿겠습니까? 질문을 명확히 해주시죠. 이게 네, 저는 송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공약이 구호가 아니라 이행 절차가 어떤 이행 절차가 있는지 이행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도로. 교통업무, 철도업무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청주공항까지 오는 전철망에 대한 철도망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에서 관련 업무를 서로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청주공항까지 전철망이 확장되는 것이 국가철도망계획과 국가교통망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자, 철도라는 것 김정필 후보님, 예. 김진호 후보께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철도라는 것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호 지금, 후보께 질문하셔야 예, 됩니다. 저는 3차 년도 계획에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3차 년도가 아니라 2차 년도 2차 년도 계획은 2차 지금 년도입니다. 3차 년도 계획이 지금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3차 년도 공청회를 마친 이 시점에서 김정필 후보님 2차 년도까지 갖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김진호 후보께 질문하세요. 예. 우리 김진호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역의 이런 교육 격차,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전문가이신 후보께서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진호 후보께 30초의 시간을 지금부터 답변 시간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시작하시죠? 그렇게 시간을 적게 줍니까? 네,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상당히 말씨름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방 하천 문제, 또 진천 시내 문제. 사실은 이 문제를 유영훈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 부지 이게 그 예산 책정에 들어갔고 필히 그래서 이제 이 공사를 시작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천 읍에 보도보록도 지금 다 작년에 그 교체 작업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네. 진천은 너무 지저분하다. 김진호 후보의 답변 시간 30초 다 네.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시간은 역시 7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어요? 네, 김종실 후보님. 네, 시작하시죠. 네.
하여튼 공약을 상당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송 후보님하고의 공약 실험을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우리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무슨 뭐 거창한 그냥 그런 공약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사업을 해도 사실 그 사업을 일으키기가 1년, 2년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진천군 이 큰 군을 그 많은 공약을 갖고서 실험을 하는지 난 사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천군에 제가 공약을 낸 거는 물부족 그리고 직장인들의 맞벌이 부부의 그 애로 그리고 또한 진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이거는 아마 이분들이 하나도 내놓지 못한 그런 공약을 저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꼭 맞는 공약들을 해야지 우리 터무니없는 전시효과만 바라는 그런 공약들을 한다는 거는 내가 여자 입장이지만 아니 남자분들이 저 정도인가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명확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예. 그 많은 공약을 2년 내에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갑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내가 지킬 공약만 했다. 그럼 후보님은 공약만 갖고 하시겠습니까? 군정을? 실제 군정은 전임자가 했었던 사업 또 앞으로 어떤 발굴 사업이 있는지 우리 진천군에도 발굴해놨던 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이어갈 때 우리 진천은 합리적이 되겠죠. 예측 가능이 될 테니까요. 저는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았었던 것은 진천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천은 현재 되어져 있는 공약 또 앞으로 해야 될 공약들이 그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 갈 수 있고 거기에 제가 또 대표 공약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게 숫자가 많은데 너 이거 어떻게 지켜갈 거냐? 충분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공약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 공직자들, 전문가인 우리 공직자들도 보고 계시고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놨었던 공약 중을 제가 학습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 좋은 공약 저도 더불어 지켜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좋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공약을 삽입하는 거고 2년 동안은 유영훈 군수님의 공약을 반영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이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공약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기섭 후보님한테 말씀드린다면은 거창한 얘기예요. 솔직히 도시철도라는 거 이거 대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야 이거 우리 송 후보님이 국회의원을 나오셨나 아니면은 진천 군수를 나오셨나 사실 헷갈렸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행정은 행정가가 합니다. 국가 철도 수도권까지 연결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임기 기간 중에 국가 교통망 계획이나 국가 철도망 계획에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전철망 계획을 보완해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전철망 계획 신문에 특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시용 지사님이 충청북도의 역전 사업으로 오창을 거쳐서 진천을 거쳐서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전철망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충청북도의 중점 주치책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거지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군수로서의 철저한 우리 진천군을 살릴 수 있는 진천군을 명품 그 진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알찬 그런 그 공약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호 후보님 남은 시간 아직 2분 남짓 있어서 계속 주도권 토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사실은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정치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습니다.
내가 이 진천을 나오게 된 거는 어디까지나 노후에 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젊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봉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죠. 네네. 정치를 하고 있는데 노후 대책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대책이라면 저 개인 노후 대책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정치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삼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걱정이 안 될 수 없겠죠. 나름대로 정치의 현장에 있지만 도덕성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서 또 가족들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남은 시간 열심히 살아서 저희 가족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행정부처에 높은 분을 한번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 60세가 됐는데 가족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만 모여서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절대 정치는 나이 젊은 사람들 하지 말고 나이 60 내지면 65세 이상 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래야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이 많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적기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7분 동안의 주도권 토론을 쭉 여러분 지켜보셨고요. 열띤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인 제가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충북 혁신도시 관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천과 음성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진천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도시가 발전해 갈수록 그 외 진천 지역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함께 진천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필 후보께서 답변하시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사실은 저희 진천군이 앞에 미래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혁신도시가 블랙홀이 된다면 우리 진천군 전체에 어두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 경제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덕산과 혁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말장터에서부터 묘봉을 지나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이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지금 혁신도시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문화적인 인프라, 체육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고 또 혁신도시 내에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혁신도시가 우리 덕산, 진천군과 공이 상생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 양옆을 중심으로 거기에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저희 덕산에는 아주 한천천이라는 좋은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좀 정비가 한참 되고 있는데 이 한천천을 정비를 잘해서 여기에도 또 가볍게 웰빙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준다면 혁신도시와 우리 덕산이 하나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김준호 후보님 답변해 주세요. 1분 30초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뭐 식당이나 문화공간, 스포츠시설 등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면 발전하려면 이런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혁신도시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시를 요구하고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그런 혁신도시 뿐이 아니라 진천군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그리고 또 식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곳이 없어요. 이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김진호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송기서 후보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이라는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개발 과정에 불균형 문제가 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음성은 4개 전필지에 아파트가 건설 또는 분양 중에 있고 진천은 11개 필지 중 5개 필지가 분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진천 입장에서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려면 첫째로 아파트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4개의 유보지에 대하여 산학연 연구센터,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LH가 소유한 5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조합형태나 양군이 성공한 혁신도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질문을 세 후보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옛 전통시장 부지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이전에 따라서 진천읍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 전통시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진욱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은 진천의 가장 노른자 땅으로 이곳 개발은 주 복합도시 상가 조성 등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동안에 얘기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황금 같은 땅으로 타인에게 팔지 말고 홍보와 공모를 통해 민자를 유치해서 임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약을 위해 현 상가를 지붕 등을 전통 가옥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구원해서 직접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전문 로컬푸드 전문 대형 매장과 이에 연계된 각종 놀이시설, 공연 및 행사장, 전문 먹거리 타운 조성, 진천 백곡천과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옛 전통시장 부지 관련 질문, 이번엔 송기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간 1분입니다. 옛 전통시장은 1만 5천 평방미터 상업지역으로 2015년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 하다가 주민 등이 반대로 무산된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옛 전통시장 활용 방안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활용 방안 기본적으로 상징성, 사업 추진의 용이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지역의 범위는 도시지역 정비 차원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사실 오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저는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아, 우리 진천군이 그동안 용역도 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마땅히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좀 더 세부화하고 또 세부화해서 우리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시장을 좀 우리 군민의 것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아,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있는데 성공의 가장 전제 조건이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결정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앞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기섭 후보께 먼저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릴 거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진천 군수는 7만 명의 관객과 600명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지휘자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유능한 진천 군정의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디자인하고 충북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건설의 경험을 살려 행복도시 명품도시 진천 건설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군수, 대한민국 1등군수, 명품도시 진천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7만 진천군민 여러분, 저 송기섭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과 열정과 지조가 있는 정치인이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여 다닌다면 오히려 지역을 혼란하고 곤란하게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목적을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책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하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천에 600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진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진천 만들겠습니다. 진천을 잘하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김진옥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천 군민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진천 군에서 많은 홍보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딸기, 수박, 참외 17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7가지 딸기, 수박, 참외 많습니다. 이거 대단한 돈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분명히 전 군수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천 기업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체 신문. 이 기업체 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우석대가 뒷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진천의 기업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천에서 이거 이렇게 만든 아이디어를 갖고 만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진천 그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네. 기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웅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 대단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되겠습니다. 4.13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